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8월 중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합니다.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땐 출산 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기준도 폐지해 선택권을 확대합니다. 지난달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지만 내용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중차 대학에 뭐 추진하는 대책이라고 보기엔 너무 미시적이고 이건 그냥 당연히 불공정을 그냥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. 정부는 최근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했는데 호흡을 맞출 인구 전략부 신설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사회부총리를 겸할 인구 전략부 장관에 적임자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외에 딱히 거론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.